박사님 그참그저 바이오스파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질문들이 이렇게 많아서 좀 궁금해서 해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저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사업 임상을 FDA 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난 10년 동안 네. 미국에서조차 그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 페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볼 때, 저희 줄기세포 치료제, 그 아스트로스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해줄 때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다 제출을 해요. 뭐 동물 실험 결과까지.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저희가 그 FDA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데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제가 뭐이 지난 10년 동안에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그 안전성에 대한, 특히 정맥투여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공격을 받았는데, 요번에 그 임상을 하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 프로토콜을 보면 자기 자신의 지방줄기세포를 배양해서 2억 셀씩 2주에 한 번씩 10회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저희가 동물 실험 데이터, 기존의 사람의 안전성 데이터 다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FDA가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안전하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의미라고 보는 게 제가 개발한 줄기세포 정맥투여법에 대한 그 FDA 안전성에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다. 거기에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세계 1등이 됐어요. 하나는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주사로 치료한다.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 아니라 줄기세포 주사로. 주사로서 연고를 다시 재생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앞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맥내 그걸 이제 2008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말하자면 저희가 퍼스트 무버로 갔던 것이 이제 제가 한게막 옳다는 게 입증이 돼서, 그 환자 본인의 지방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정맥으로 투여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안전하면서도 많은 질병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그래도 세계 최초로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저희가 지금 저도 벌써 72회를 맞았지만 우리 전 세계 사람들로서는 한 6만 회 정도의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어요. 6만 회. 너무 진짜 현재는 뭐 유일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에 시술하는 방법. 이거는 국내에서는 안 되는.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금 이제 다행히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고시 변경이 돼서 이제 이번 2월 달에 이제 식약처에 사전 검토 신청을 하고 3월 말에 정식 허가 신청. 그 바이오스타 이런 그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기술을 보는 그 시각들은 어떤가요? 느끼시기에. 저 생각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중간이다. 그러니까 바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5년까지는 이단아. 이단아.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합계와 이 이단아. 산업계 이단아. 이단아였어요. 그런데 2015년, 15년 말에 일본이 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아에서 검증. 이제 그 쏘쏘. 그러니까 긴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2017년까지 가야 올해 말쯤 되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역치가 네. 오는 것 같아요. 올해 말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미리 이렇게 규제를 좀 풀고 해서 디지털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금지를 해놓으니까 아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결국은 일본에 이렇게 그 치료센터가 생기고 결국은 일본만 계속 그 의료 정보도 계속 보도가 되는 결국 일본 의료 주민사포 기업들이 굉장히 그 우리 한국 그러니까 바이오스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일본 의료기관을 쌓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의료도 물론 인술이지만 또 산업적으로도 그렇죠. 가야 돼요. 그런데 네. 일본의 의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전 세계 환자가 일본으로 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기존 의료 수준도 높잖아요. 네. 거기다가 신의료 기술을 접합을 하니까 네.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20년 정도까지 지금의 시스템을 한국과 미국이 유지하고 일본이 그대로 간다면 저 생각엔 지금 웬만한 거에 그 불치병 난치병 네. 쪽은 아무래도 일본이 아마 치료 성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꼭 저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빨리 의료계가 각성해야 돼요. 아니 공무원만 탓할 일이 아니라 이게 의사분들이 해야 될 분야란 말이에요. 의사분들. 예. 의료계 의료인들이 자기 영역을 잘 이걸 어떻게든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불치병이나 난치병도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고 네. 또 해외로부터도 환자 유치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도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이 해요. 왜 또 의료 사실적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지만 네. 지금 이 노령화 시대로 가잖아요. 네. 노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의료 소재가 줄기세포예요. 이 줄기세포를 제대로 잘 우리가 연구해서 기술을 갖고 있으면 특허가 진짜 무궁무진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합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하고 학계가 딱 돼서 진짜 사실은 실용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왜 무슨 뭐 노벨상 왜 안 놓나 그런 무슨 뭐 기초 연구를 안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말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가면서 깊이를 파야 된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줄기세포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아마 2030년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30년 정도 가게 되면은 그 이 지금 줄기세포 시장 자체가 실제로 이런 뭐 반도체 이런 시장 정도 될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제 목표가 네. 2030년 우리 바이오타 그룹 목표가 네. 우리나라 매출로다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조거든요. 20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환자 수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20조에서 한 100조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10년 전에의 관심 이런 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 던지지는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기도와 격려해 주는 걸로 받게 되지 않느냐. 특히 일단 우리 그 정부가 네. 좀 이렇게 좀 저기 태도를 조금 이렇게 그 선회할 필요가 있어요. 전향적으로. 돈을 대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사실은 선회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